7월 핵인 싸움씨 하나, 둘, 셋. 오, 깜짝. 소방라면? 이걸 진짜 핵인사들이 먹는다고요? 와, 육즙 봐봐, 육즙. 이야. 아, 말 잘 흘러요. 말도 안 되네. 이게 왜 맛있지? 진짜 식감이 너무 보네. 쌤찬들 이렇게 우애가 깊습니다. 눈물이 다 나네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나, 둘, 셋. 쌤찬, 둘, 셋, 넷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근데 약간 팀 같다. 그렇죠. 멋있어요, 이제. 갑자기 웬 앞치마예요? 맞아요. 여기가 어디까요? 요리학원? 쿠키 스튜디오. 설마 요리 배우는 거예요? 잘해요, 못해요? Nope. 못하게 생겼어요. 저는 마스터셰프까지 나간 사람인데. 형 뭐 잘해요? 계란말이. 계란말이 나 잘한다. 요즘 제일 인싸 음식이 뭘까요? 음식 냄새가 지금 나요. 그러니까 베이글 냄새가 나고요. 계란 후라이 냄새가 나요. 스테이크. 요즘에 먹고 싶은 거 말하지 말고요. 아침부터 이제 맛있는 거 먹겠는데. 오늘 비 올 줄 알았죠? 오마요? 안 왔어요. 비가 안 올... 아, 뭐야? 아니, 두 사람 먹방인데 왜 이걸 갖다 주는 거예요? 그러니까. 뭐 왜 줘요? 아, 알겠다, 알겠다. 왜. 만들어 먹는 거예요?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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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진짜 대박이다. 뭘 썰어야 될 것 같아. 아, 정답! 양배추. 주세요. 저 깔끔한... 방송이 7월에 돼. 알겠다. 동그랗죠? 왔다, 왔다. 왔어. 아... 들어올게요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, 이게 뭐야. 소방 아이가. 와, 이거 그 냄새로 페이크예요? 근데 이 향은 뭐예요? 이제는 2000년째 왔으니까 올 여름 핵일사 음식에 수박이라고 합니다. 그 수박을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습니까? 수채면. 수채면이 가능해요? 기름 좀 독하네요. 이게 이거 들어가지고 그냥 싹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이 세상에 별의별 테스트가 많네. 무슨 너무 행복한데 어떡하지? 샌드위치부터 수박으로 이행시작해요. 갑자기요? 와, 대박이네. 아주 쿨하게 사시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박수! 손에 든 수박 조각을 빨리 먹은 후 얼굴에 실을 뱉기까지 성공하시면 됩니다. 1위에게는 후속 메뉴 우선 선택권이 주어집니다. 시작! 다 삼켰나 봐요. 또 시간 없어요.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? 실패. 아, 실패했네. 어쩔 수 없나. 저도 먹어야 돼. 어차피 꼴등이에요. 1등은 동찬 씨입니다. 굳이 2등을 발표할 필요 없겠는데. 이제 핵인싸 음식을 먹어보러 갈까요? 또 딴 데 가요? 아, 여기서. 아, 예. 아, 여기가 진짜 한번 먹어보자. 난 먹을 수 있다. 난 할 수 있어. 난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아, A, B, C. 1, 2, 3. 1, 2, you and me. 왜 이러는 거야, 진짜. 아이, 뭘 것 같으세요? 수박밥. 배고프세요? 아니요. 아, 저. 쇠냄새. 쇠냄새. 부르셨나요? 저는 그 앞에 가겠습니다. 밖을 연기시십니까? 이쪽 왠지 느낌이 좀 불안해요. 하나.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, 셋. 오, 깜짝. 아! 2초 반이나 수박이네요. 대박이다, 대박, 대박. 야! 살았다! 어, 뭐 다. 오, 똑같네요? 아, 설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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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도자! 도자! 제가 옆에서 살짝 보이는데 뭐야? 이거 지금 형 뭐야? 야, 미치겠네. 저희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먼저 드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외국인 두 분부터. 우리나라에서 형이 외국인. 외국인이 먼저. 하나, 둘, 셋. 오! 야, 이 집 좋아. 잘하네요. 달콤해. 그래, 이따 말아. 왔다, 왔다. 형, 볼을 계속 쳐봐요, 볼을. 이렇게 이렇게 와 미치겠다 진짜 와 뭔지 알겠다 이거 이것도 아 이건 알지 왜 그게 공중에 떠 있어 내가 마주 얼마 줄 거야 맞추면 200원 오케이 이게 뭐냐면 이게 라면이야 라면 수박 냄새 나잖아 면 대신에 수박을 넣은 거야 걸렸으면 좋겠다 이번에 그러면은 형한테 사람들은... 바꿀 수 있는 기회 줄게요 진심? 바꿔봐 둘이 아 나 형 거랑 바꿀 건데 내 거랑 바뀌라 야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마 아 저희 철저하게 비즈니스입니다 아 이거 차감 너무 많이 차갑네 이게 뭐예요?
7월 핵인싸 음식 하나, 둘, 셋. 공개하겠습니다. 자, 깜짝아. 깜짝아.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내가 그랬잖아요. 아이고, 나 좀 안 어울린다. 제가 볼 때 형 이건 불닭볶음면. 불닭볶음면. 너무 먹고 싶다 저거, 치즈라면. 우리 좀 바꿔먹을 수 있어요? 게임 한번 하면 좋겠다. 인생은 한 번만. 안 할 거야. 한번 먹어봅시다. 게임 하지 말자. 나쁘지 않은가? 수박을 김치 깍두기 대신 먹는 거지. 와, 이거 재밌게 오는구나. 게임하자. 무슨 게임 할까요? 기다릴만 한다는 오렌지. 자, 가자. 오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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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거 먹고 있었네. 이거는 우와! 불닭볶음면에 수박을 먹었거든요? 우와, 완전 괜찮은데? 그렇지. 라면 시행을 하시겠습니다. 갈까요? 오늘 뭐 먹지? 불닭? 저번에 먹었잖아. 주문해야겠다. 띵동! 어? 왔다! 혼자 있지? 아! 이걸 어떻게 이겨요? 아, 뭐 먹지? 오늘 뭐 먹지? 근데 궁금한 거 생겼는데 왜 수박 스테이크는 안 나오나요? 아 맞아, 수박 스테이크 그거 나 요즘 핫한데? 스테이크로. 진짜로? 어 그럼 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아 맞췄어! 이걸 진짜 핵인싸들이 먹는다고요? 요새 핫해요 진짜로? 진짜 관심 없이 그래서 핵인싸 선생님이시잖아요. 그냥 고기 먹겠습니다. 궁금하긴 했어요. 아니 고기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실망인데요? 어쩐지 내 건 너무 빛나더라. 우와 진짜 우와. 어? 진짜 고기 주네요? 내 거는 진짜 고기다. 와. 형 지금 미쳤나 봐요. 자기 체면 걸고였어. 나쁘지 않은데 분명히 화장실 간다. 오 이거 진짜 나쁘지 않은데? 말도 안 되네. 이게 왜 맛있지? 와 육즙 봐봐 육즙. 이야 아, 잘 자르네요. 이번에는 커플 셰프 어때요? 네. 노래 깔아주고. 저는 미디움 레어예요. 나는 레인데. 레? 먹을래? 아. 자기야. 여기서 뭐해? 바람 피고 있잖아요. 내 거 먹어야지 왜 남의 거 먹어? 아. 아 자기 아. 어이구 우리 자기 잘 먹네. 아 우리 쌤찬들 이렇게 우애가 깊습니다. 아, 눈물이 다 나네요. 한번 드셔보실래요? 궁금하시죠? 아, 얼마나 맛있는지. 소화기 소화기. 어제 이거 서울이 BPL인가요? 서울 사람이면 서울이 먹어야 돼. 가나 사람도 선택은 서울. 서울 우유 뭘까? 아니 자 봐봐 지금 우리가 라면이 메인인 줄 알았는데 스테이크를 먹었단 말이죠? 그럼 이제 디저트가 나올 차례. 그렇지. 아이스크림 수박밥 밑에는 고추냉이 위에는 캡사이신이고 밑에는 고추냉이. 끝나요. 하나 둘 셋. 제작진 믿으면 안 되잖아. 야 그럼 이게 커요? 수박 향기 엄청 크네. 너무 큰데요? 올 여름 핵인싸 투드는 572 수박밥 올렌지 7 2 572 버거. 아~ Let's get it now. Let's get it now. 아. 빵이 촉촉하고요. 건강한 맛. 수박이 그러니까 진짜 고기 같다. 진짜 식감이 너무 고기 아니에요? 아 이번에 새로 나온 버거 광고를 많이 봤는데 이런 거야 이런 거. 어 현들아 너 572 버거 나왔는데 알아? 그게 뭐야? 진짜요? 5,700? 어? 20원인데 먹어봤어? 새로 나온 5,700! 5, 7, 2! 될 거 같나요? 솔직한 답을 원하세요?
채식주의자들 위해서 이거 자연면 진짜 먹을 것 같아요. 그 애기표는 어떻게 뽑습니까? 구불독을 많이 걸리신 분. 절대 또 주지 마세요. MVP 때문에 주지 마세요. 주지 마세요. 아 미치겠다 야. 가위바위보. 에? 동시에요? 아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. 아니면 진다 가위바위보. 야 세 번 해야죠. 세 판 해야 되는데 뭐 모르는구나. 다섯. 아니면 진다 가위바위보. 마지막. 아니면 진다 가위바위보. MVP. 오늘의 MVP. 숨막 주는 거 아니야? 뭐 주는 거야? 야. 싫어 진짜 꼴보기도 싫어 진짜 와 오 쌤찬들 사랑할 수밖에 저 딸아봐 싫어 수박 왔다 펀짜라 친구들아 싫어 쉐쉐 아 중국말이야 중국말이야 아 중국말이야 진짜 중국말이야 예? 야! 깜짝 놀랐어요 야! 기자오 중국인 가나말로 한번 해주세요 응? 가나 왜 못했지? 까먹는다 야! 하나 둘 셋 스토리? 스토리 노래 안녕 둘이 말해야 돼 무슨 말이에요? 반갑습니다 밥상 드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셋! 하나 둘 렛츠 겟 잇! 맛있게 먹어요! 설마 또 뭐가 나오는 거 아니겠죠?